네, 호텔 업계와 면세 업계가 올해 1분기에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면세점 주요 고객인 유커의 소비 부재가 실적 희비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텔 업계가 모처럼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호텔롯데의 별도 기준 호텔 부문 1분기 영업 손실은 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호텔신라 호텔 레저 부문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3% 줄었지만 매출은 지난해보다 5% 늘었습니다. 조선 호텔앤리조트 역시 1분기 영업이익 54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해외 관광객 회복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 3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88.6%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올 1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면치 못했습니다. 면세점 3사 영업이익이 일제히 감소한 겁니다. 롯데면세점은 1분기 영업손실이 2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억 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고,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부 주요 면세업체의 경우 간신히 적자를 면하긴 했지만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의 영업이익은 72억 원으로 17.1% 감소했고, 신라 면세점의 영업이익은 59억 원으로 77%나 줄었습니다. 면세점 큰 손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부재와 보따리상의 소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중국 사람이 안 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또 하나는 차라리 일본을 간다는 거예요. 가격 면에서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속 유커 부재로 호텔과 면세업계 실적 희비가 교차한 모습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